북한군 사령부는 군사정찰 위성을 언제든지 곧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북한군 사령부가 언제든 조만간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인 도발에 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가 한국 및 일본 동맹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한계는 무엇이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확장 억제의 원칙에 대해 매우 명확했으며 방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한국이 지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Thank you, General. North Korean 감사합니다, 장군님. 북한군 총사령부는 언제든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돌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태세는 무엇입니까? You know, we've been very clear.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인 도발에 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했고요. 우리가 한국 및 일본 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을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외에 추측한 북한의 잠재적인 미래 행동에 대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한계는 무엇이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I think we've been very clear in terms of 우리는 확장 억제의 원칙에 대해 매우 명확했으며 방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한국이 지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18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양자 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실한 확장 억제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관측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전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머리 스타일이 참 바뀌었네요. 참 더 젊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저기 윤석열 한국 대통령님께서 그 모친, 부친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마치 국무성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 브리핑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조의를 표한다고. 역시 그 한미 동맹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보는데요. 자, 이제 곧 이번 주말 18일 금요일 날 여기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3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정례화를 한다라고 이제 묶어 놓는데 이 정례화가 말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미 군사훈련, 그때는 한미일 군사훈련이죠,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제도화적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친북 정권 들어오면 뭐 또 뭐 하지 말자 하고 뭐 그죠? 훈련하지 말자 하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플러스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이번 8월 18일 이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그 결장이죠. 네. 거기서 이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미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이탈이 생기고 네. 사실 정보 교류도 잘 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이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식을 대단히 한 거죠. 진중 친북 정권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외교의 벽이 가로막혀 오고 금이 간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가 안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점을 찍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핵 전략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본은 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쿼드라고 다자 안보 체제, 그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런 쿼드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한국도 이제 제2쿼드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으로 봐서는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손과 러시아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신냉전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좌와 우가 이제 완전히 갈라서 있다. 안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부분도 많이 갈라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이 좀더 돈독하게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라 대북 침략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대안박 정책에 대한 그러한 공조를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가면은 뭐 정례화 얘기가 나오겠죠. 정례화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일본은 지난번에 우리 제니바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북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제 아버님이 납북 대신 그러한 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납북 어민들이라든지 또 납북 군인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이 계속 납북자 얘기하는 것은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권 인권 뭐 변호사로 했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또 북한 탈북 주민이 중국에서 참혹한 그 피해를 입고 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 상황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정부는 인권이 없는 정부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대통령 인권 정부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더 힘들게 했는 반인권 정부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정권이다 볼수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 납북 우리 어민이나 혹은 포로로가 잡혀 있는 아직도 생존해 있는 군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입장을 좀 발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자회담도 있을 거예요. 한미, 일미. 그러니까는 이제 납북자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맨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한, 마치 8월 18일이 76년도에 밀어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또 일어난 날. 날짜를 그렇게 맞춰서 잡았는지 아무튼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만행 중에서 76년도에 8월 18일 만행은 전 세계가 경악하는 그러한 미군을 도끼로 그냥 참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다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신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나무 자체를 그냥 아예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하면서 혁명공학 1호를 반공을 국치로 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붉은 세력들 혹은 친중 친북 또 종북 세력들 김정은을 사대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한국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 간첩단이 민노총이나 진보당, 또 정교조 간첩단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했던
그러한 반공,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8.15 때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아직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 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의 싸움은 체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같이 그러한 공산사회주의에 동조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직도 지지율을 지역에 기반해서 그러한 지지율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저는 그래 보고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로서 친북 친중 세력 특히 종북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은요. 어찌하여 김정은 정권을 한 번이라도 독재자 정권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물론 거기 친북 인사들, 뭐 불구스름한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국민이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은요. 독재 정권이 어느 나라 독재 정권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괜히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갖다 유신 독재 정권이라고 갖다가 매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김정은 정권은 갖다가 독재 정권이라고 말해? 김정은은 뭐 독재 전제 전체 국가고 네. 국적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이씨 왕조에서 그냥 김씨 왕조로 바뀌었다. 이 그렇죠. 변화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조주의적 특히 지금 민주당의 그러한 교조주의적 사람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친북 행각을 노골적으로 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납북 그저저저저 탈북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강제 송환시키고 또 우리 그 서해에서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또 하영식까지 시켰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또 김정은 여동생이나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도 말을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뭔가 문재인 이라는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잡힌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북한의 무기를 공개할 때이 한국형 그러한 무기라든지 미국에 관련된 무기가 거의 네. 똑같이 이번에 공개됐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할 때 제가 뭐 문재인 보고 그랬죠. 저를 그래서 추미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인데 제가 고발당했죠. 검찰에. 뭐냐면은 저 우리 미친 새끼라고.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USB를 전달하고 이러고 있냐. 그럼 그 USB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도대체 소위 문재인이 얘기한 대로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100조 가까이 더 많이 300조 가까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달해주고 그런 계획을 USB를 통해서 전달 USB가 언젠가는 이제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반역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은 문재인은 뭐 조용히 양산가서 산다 켜놓고는 그렇지 않고 뭐,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꼭 민주당의 좌파들의 상황 노릇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체제를 침탈하려고 했던 문재인은 구속이 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은 지금 밝혀지는 대로 사법적인 범죄 행위들이 밝혀지니까 검찰이나 이쪽에서도 빨리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는 게 맞다 이러는데 이재명은 사법적인 잣대를 대고 계속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전혀 액션을 못 취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한계다 이래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 국가적이나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체제 침탈 세력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 인식으로 용서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로는
뭐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 액션은 박근혜 대통령 때 적폐청산을 한다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지금 그러한 탈원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질 수 없는 종북 행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인연이나 감정 이걸 떠나서 국가나 역사적으로 또 국민을 바라보면서 문재인에 대한 그러한 구속을 통한 그러한 처벌이 당연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카톡이 하나 왔거든요. 이걸 이 프로그램을 잘 보는 우리 교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조은진 대표님 그리고 박 기자님. 우리가 태극기 운동을 미국에서 많이 했지만은 그 태극기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우파 정권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빨리 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감옥에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걱정하는 그런 등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 여기서 그 워싱턴에서 태극기 운동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깨지 못하고 네. 또 대통령이라는 게 2년 반 지나가면 이제 반이 넘어가고 그러다면은 이제 동력이 떨어질 텐데 그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제 없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6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재명 구성 못하고 뭐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야당 그러한 그 붉은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을 범죄 행위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뭐 한편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계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자유파 보수의 적자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저도 그 국민의힘의 전신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면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렇죠. 맨날 전 정권의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저는 여당을 또 이러한 정권을 처음 봅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뭘 하는 게뭐뭘 보여? 이번에 잼버리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58개국에 4만 3천 명의 청소년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1인당 근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씩 돈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영국이 제일 먼저 탈영 병영에서 이탈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캠핑을 가면 제가 YTN 라디오 나가서 이거는 사기 행각이라고 얘기해 사기 행각.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광고를 보고 리조트를 갔어요. 리조트를 갔는데 리조트에 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화장실도 겉에서 보면 다 보이고 샤워실이 보이고 거기에 말이지 벌레들이 막 나오고 전혀 다른 잼버리 행사에 계획 안 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환불을 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라고 고발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소년을 불러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네, 거다 지금. 잼버리는 우리 지난번에 또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한국은 어차피 그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개뿔 같은 데다가 거기다 해놓으니까 모기 파리가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한국에 모기 알아주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잼버리는 그냥 두기를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넥스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저기 뭐야, 구금자 석방을 위해서 한국에 돈을 뭐 주니 안 주니, 이 문제가 상당히 여기 할 이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란은 지금 돈을 바라는 거 아니니까, 8조 원, 오케이? 60억 달러. 8조 원을 갖다가 줘야만이 우리가 구금자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8조 원이란 돈이 그걸 가지고 미국이 지금 생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구금자를 한국 돈으로서 줌으로서 지금 저기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저기 구금자를 풀어주는 지금 형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이제 한국 보셨습니까? 입장에서는 예. 이제 북한 핵 문제하고 이란의 핵 개발 문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이 IAEA가 모르게 국제사회가 모르게 핵을 개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유 대금 자금을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 동결시킨 나라가 이제 세 나라인데 하나는 일본은 한 30억 불, 그다음에 이라크는 한 27억 불 정도 되고요. 우리 한국이 70억 불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8조 정도. 근데 이제 지금의 중동 상황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계속 압박을 받잖아요. 경제적인 압박 받고 외교적인 압박도 받고 군사적인 압박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중국이 이제 중동 쪽에다가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밀월 관계를 들어갔어요. 그것은 사우디라 얘기하면 그 반대쪽에 이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쪽 항상 사우디 이란은 중동의 양대 강국으로서 사우디하고 이란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사우디의 친중 그런 밀월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원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기본은 나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우디에 뭐 한국도 이제 신도시 사우디에 신도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데서 한국도 들어가면 중국이 대부분 다 먹어버렸어요. 그 공사를.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할 때는 중동에서 양대 강국 사우디하고 이란이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란을 핵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란을 압박하기에는 미국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그너 이쪽이 아프리카하고 중동으로 지금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미국으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동의 양대 강국인 이란하고 적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이란하고 이제 손을 잡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게 제일 먼저가 제일 중요한 게뭐 돈을 줘야 될까 하면 동결했던 돈, 거기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30억, 30억, 뭐 70억, 그 130, 뭐 130억 불인데, 그 돈이 뭐한 15조 정도 되잖아, 15조 정도.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주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인질하고 이란의 인질을 맞교환하자, 뭐 이런 제스처를 쓰지만은 이번에 이란의 동결 자금, 그 우리가 이제 줘야 되는 석유 대금 자금이거든. 원유를 구입하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입장으로 미국이 이제 이란하고 손을 잡으면서 사우디를 견제하고 사우디를 견제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물론 미국이 뭐 북한 핵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우리가 뭐 이란하고 이런 관계를 못 했다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란이 혹은 한국하고 이란의 그 무역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사우디에 진출도 하지만은 혹은 이라크나 지금 UAE, 에르메이트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란의 적극적인 건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진출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뭐 미국이 한다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동결해 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은행이나 IBK 그렇게 기업 은행이 다 물려 있다 그 돈이. 예. 그래서 이 돈을 풀면서 우리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사우디와 맞먹는 이란에 대한 대중동 이제 그러한 그 경제 그러한 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돈을 풀지 않으면 아직 석방을 안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일선에 의하면 한국이 이미 뭐 카타르로 해서 돈을 보냈다는 것 같는데요. 그 통화, 그러니까는 커런스 있잖아요. 환율. 환율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히 뭐 어떻게 우려할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 문제는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동결 풀어라 그러면 한국으로 봐서는 예, 이 잘. 동결 묶어놓은 게 한국한테 엄청나게 피해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란하고의 교류의 큰 장벽이 그래서 이란이 물리적으로 한국 어선을 나포까지 했잖아요. 나포해가지고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미국이 중동 관계의 역학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란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된다. 줄 돈은 주되 우리가 이란하고의 새로운 그큰 이란이 큰 시장이니까 그렇죠. 이란하고의 큰 시장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이란에 지금 자동차나 전자라든지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가 이런 미국의 핵 동결 프로그램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단이 돼 버렸거든요. 이제는 외교적으로나 또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란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중동 지금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다시 교역이 시작. 큰 다시 신호가 교역. 깨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란과의 교역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That's good. 그거는 굉장히 한국한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오늘 하여튼 시간이 다 됐네. 더 많은 걸 짚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 또 전쟁 준비해라고 지금 한것 같은데. 전쟁 준비하는데 김정은이가 중앙군사위 가가지고 서울하고 평택을 딱 찍으면서 네.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네. 항상 물론 뭐 이번에 21일에서 24일 있는 한미 군사훈련, 그다음에 18일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보지만 항상 글쎄요, 경계 태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 국방부에 제가 그걸 물었더니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한미일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예.